오늘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마음의 문제가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문제가 육신에도 문제를 나타낸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또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 그 가이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또 바울이 전도한 고린도에서 그 복음을 전수받고 구원받은 가이오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바로 그 가이오 형제에게 요한 3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강건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공과 번영 이러한 그 참 복음이 한때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혼이 잘 되고 이 삼박자 구원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삼박자 구원 참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이 잘됨과 가치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을 잘만 적용하면은 참으로 영혼도 잘될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사, 어떤 범사예요? 모든 범사예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또 자녀를 교육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되게 된다 이거예요. 잘되게 된다. 예.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육신도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에 감동한 참 요한이 주님이 사랑하는 요한 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이방인이었던 가이오에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이오에게 공개적으로 이러한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성공과 번영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된다면은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한 사람들의 특징이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4P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파워, 바로 능력이죠. 능력이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possession, 소유, 재산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position,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지위가. 회사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나 그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프레스티지. 이것은 특권, 어떤 특별한 명예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것.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을 보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 참 잘 됐구나. 이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은 뭐 좀 겸손해져야 되니까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좀 어디 좀 아픈 데도 좀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좀 낮은 자리에도 가야 되고,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옳다고 그랬습니다.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고 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게 뭔지를 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 놓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좋은 차, 자동차, 좋은 집에서 좀 소유가 풍성하고, 또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남이 인정하고 건강한 삶. 특히 이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몸이 아파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걸린 사람 보십시오. 무슨 돈이 소용이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집에 누워있으면은 그 백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늘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참으로 축복된 말씀이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이것이 첫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잘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꼭 돈이 많다고 해서, 또한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잘 됐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어요. 그것도 잘 된 것이에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좀 청빈하게 살고 좀 이렇게 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좀 덕이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얕잡아 보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이것은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또 그 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히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즉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그 필요가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번성하는 것, 번영하는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공과 번영 신학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기복적으로 영원히 잘 되지 아니하고 그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잘 되고 건강하는 이러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상숭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영원히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영원히 잘 된다는 말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무엇이 잘 되는 것입니까? 영원히 잘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되면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영원히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원어에 보게 되면은 잘 된다는 말씀은 유도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 플러스 호도란 말이 합성해서 유어도라고는 잘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라는 말은 좋은 것, good,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호도란 그 말은 좋은 길, 사고방식, 바른 생각, 바른 길,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그 말은 영원히 바른 길로 가고 있다. 바른 사고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란 말을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영혼이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 원어에는 자 영어를 보게 됩시다. 영어 킹 제임스나 NIV 그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은 소울이라고 그래서 소울, 스피릿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스퍼 소울. 그걸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이 잘됨과 같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이 잘 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그 스피릿, 이것은 푸뉴마인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코에다 불어넣으시. 이것이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병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영은.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면 영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우리의 혼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영이 그냥 단절돼 버린 거 하나님과. 그래서 영은 있지만은 죽어 있는 상태와 같은 거지. 그리고 혼이 우리 자아가 그때 생겨나서 옛 육신 타락한 혼이 자아가 우리의 그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잘 된다는 그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인데 그 헬라어 원어로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기에는 네페시라는 그 말이 있어요. 예? 네페시. 네페시란 말은 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울. 예. 그리고 독일 말은 셀레. 이런 마르틴 루터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됨과 가치를 그대로 우리가 그 뜻을 번역을 하면은 우리의 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 그러면 마음은 도대체 뭐냐? 마음은 우리의 혼 안에 들어 있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악한 영들이 늘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악한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된 생각을 마음 속에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마음 속에. 그렇게 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점거에 나가는, 마치 그, 적군들이 서로가 싸울 때, 한 나라와 나라와 싸울 때, 그 육군이 들어가서 점령하게 되면은 점점 점령해지는. 우리나라도 한때는 낙동강까지, 공산군들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군이 또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우리가 또 점령을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마귀에게 점령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만큼 빼앗게 있으면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도 오염되고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사실은 하트가 아니에요. 성경 그 원어를 보게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한국 성경만을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이제 원어를 아는 분들 원어 성경을 보는 게 제일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이나 이러한 또 번역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 마인드. 생각을 새롭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혼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분명히 사람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하는 곳이요.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수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해서 이것을 우리의 혼과 육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송신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과 교통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혼적인 그러한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혼이 잘 되는 것인데 여러분 혼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첫째는 생각의 기능이 있어요. 마인드. 두 번째는 뭐예요? 의지. willing. 의지의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지식. 지성. intellect.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감성. 감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혼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첫째로 영혼이 잘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혼이 잘 된다는 그 말은 첫째 생각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은 한번 새로워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늘 매일 매 순간 생각을 점검해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막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나와 어둠의 영, 악한 영들과 싸우는 전쟁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매우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아, 내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이런 감동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책을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러한 내 그 동료 의사는 늘 어떤 책을 보고 나면은 잠을 잘 때도 그 책을 옆에다 딱 끼고 잠을 자. 그러면 그 저자와 대화를 한다. 예, 생각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책 속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그 저자와 그 생각을 주고받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해서 좋은 양서를 많이 읽으면은 우리가 교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교양이. 예.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책 중의 책이요. 가장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바로 바이블, 성경책 아닙니까?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책이에요. 이것은 8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그 저자를 통해서 800년에 걸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책을 자기의 어떠한 그 모든 생각과 또 경험과 지식과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뭐 펜을 쥐고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손이 움직여서 쓰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기자의 전 인격을 감동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과 베드로가 쓴 성경은 내용은 다 맞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 성경 말씀. 여러분, 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이것은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문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게 하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얼굴에 흠이 있고 내 얼굴에 뭔가 때가 묻었나 머리카락이 바로 있나 오늘도 오늘 설교 말씀 전할 때 거울을 몇 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단정한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울을 보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해서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했다고 그랬어요. 왜 고상했느냐? 바울이 전한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런가 하여 집에서도 성경을 찾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귀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과 혼을 쪼개는 거예요. 내 혼의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것을 버리게 하고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그래서 말씀을 늘 접하는데 여러분 한 번 접하고 맙니까? 아니죠. 생각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돼요. 생각은 조금 있다 보면 다시 부패되고 변화됩니다.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TV를 통해서 또 세상의 신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고 생각이 때로는 말이지 감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혼이 잘되게 하고 영혼이 잘되게 하는 그러한 첩경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저 집에만 있으면 기독교 TV,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도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CBS, CTS, CGN, 그 TV 뭐 이런 것만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님, 그 교회의 목자인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탁월한 설교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정말 참 좋은 양약이 될 수는 있어요. 좋은 가르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의 목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늘 원칙이 있어요. 한 양무리에 한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베레아 성도들이 늘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을 늘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이 내 자신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냥 떠나서 뭐 이분도 좋고 저분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거 좋은 것만 취하면 돼. 영적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독풍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막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잖아요.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첫째로 중요한 것은 그 목자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그 목자의 모든 감독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목사님이 전한 말씀 늘 마음판에 새기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늘 펴놓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럴 때 내 생각이 새로워져요. 내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소울, 내 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의지가 바르게 행사되는 것을 말해요. 의지가. 여러분,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의지. 이것은 바로 내 의지는 이건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의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데 매우 중요한 게 두 번째 의지의 변화예요. 의지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 이꼬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 의지는 그렇지가 않아. 이건 옳지 않는 것 같아.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돼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보니까 별로 합당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기쁘지가 않아. 예. 그래서 그것은 사실 억지로 순종하는 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기쁨의 제사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의 변화는 뭐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영원히 잘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내 뜻을 나는 감추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자기의 뜻이 있지만은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참 자기의 뜻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나 너무 괴롭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말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었어요. 누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 얼마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복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불순종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얼마나 불쌍한 운명이 되었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순종할 때 되도록이면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기꺼이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른 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지성.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사물을 바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지식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네? 왜 좀 좋은 대학에서 좋은 형편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학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 이러한 참 그 인텔렉트한 아주 그 지성인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그 지식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 폭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가공할 능력이 생깁니까?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고 있던 지식, 우라늄과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그 원자 물질이 분열을 하니까, 핵분열, 중성자를 힘을 가해서 분열을 시키니까 가공할 그러한 핵폭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식이에요. 또한 수소폭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거꾸로. 뭐 리튬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러한 그 원자 물질을 이제는 가벼운 원자 물질이 이것을 융합을 시키니까 더 큰 에너지가 나오는 이것도 머리에서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마만큼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는 지식이, 해치는 지식이, 파괴적인 지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건 지식으로 만들었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지식,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인류가 얼마만큼 두려워 떨며 인류의 마지막 대전쟁이 핵전쟁을 통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을 가지되 바른 지식을 가져. 진정한 지식은 뭐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근본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자, 예수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자기가 아니 가말리알 대법사의 수제자로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까 그는 탁월한 그러한 성경 지식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뒀다 이거예요. 죽이기까지 했다 이겁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지식이
빠져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어요. 왜냐?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영적인 진리,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지식을 다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짧은 예화로서는 성령의 은사라는 문제, 뭐 신유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또 안수를 통해서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러한 은사의 문제를 그냥 도외시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제외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걸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교리화시켜서 그것을 무시하고 좀 이상하고 신비적이고 또 이러한 것은 위험한 것이니까 이것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무지 그냥 가르치지를 않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식이 되겠는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인 치료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했고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했을 때 다 순종했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것을 아는 지식,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내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은 나를 치유할 수가 있고요. 나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죽음의 공포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능력을 주고 창조적이고 내 삶의 모든 마귀의 역사를 깨부수는, 파쇄시키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검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격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의 지식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는 행동이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저주를 파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겁니다. 또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정 조절,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 절제하고 자제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됨과 같이라는 그 말은 우리의 혼,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고 컨트롤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감정을,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컨트롤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면 울어버리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인
이러한 자제, 컨트롤, 내 자신을 절제하는 감정의 절제를 잘 하는 자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남 때문에 남이 나의 감정을 흔들어 제끼도록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남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이 흔들리면 안 돼요. 또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이 여러분의 감정의 낙심과 좌절을 줘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못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못 되면은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영혼이 잘 됨과 뭐 같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과 감정이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은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하면은 집중이 안 됩니다.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생각이 바로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헛발질을 하게 돼요. 충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일의 성과가 없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야. 여러분의 감정, 그 감정이라는 것은 성령의 절제 아래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자, 뭐 여러 가지 사랑, 희락, 화평, 뭐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아홉 가지 열매. 그 중에서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덕목, 아홉 가지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의 절제, 이 지식보다도 우리가 컨트롤,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좀 더 앞선 것이요. 좀 더 상위에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조절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 감정을 조절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지식이 새롭게 되고 마귀의 모든 미혹과 유혹을 분별해서 이것을 대적하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게 되면 모든 원수와 모든 외부의 환경의 유혹이 공격이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흔들리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되는 그 말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매일 새롭게 해야 돼요. 어제 내가 새롭게 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오염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것. 이건 분명히 우리의 생각이 무언가 오염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대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변화되게 해서 그 다음에는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맞도록 합하도록 이것이 합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오지 아니하도록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뜻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지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쁨과 평안이 물밀듯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식을 다시 한번 가장 고상한 지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지식이 늘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도록 지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 이게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지식으로 내 삶 속에 내 뇌를 변화시키도록.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마음의 생각이 나의 뇌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생각과 의지와 지식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은 내 뇌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내가 모르게 그냥 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중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누구에게 여러분의 감정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부의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돈이나 어떤 뭐 지위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감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은 변화를 받습니다.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화평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화평이 있으면은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보장된 것이에요. 모든 스트레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게 될 거예요.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멍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의 생각 안에, 진리의 의지 안에, 진리의 감정 안에, 진리의 지식 안에 여러분의 혼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의 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은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앓고 있는 어떠한 질병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영과 혼이 그리스도 예수에 오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